200%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우리 배우분들이 아닐까 싶은데, 다채로운 이 배우분들을 복근 이 프로그램 함께하게 된 이유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. 감독님, 이 네 분 착부 캐스팅 이유 좀 여쭤볼까요? 아, 원래 제가 이제 이 배우들한테 이렇게 많이 묻어서 가는 스타일이라서, 예, 이번에도 좀 잘 묻어가기 위해서 캐릭터와 거의 캐릭터 그 자체인 배우들로 제가 네 부탁을 드렸습니다. 그럼 이미지 캐스팅인 건가요? 아, 뭐 이미지 플러스 친분 플러스 네. 잘 아니까 어떻게 예. 준비를 하고 어떤 네, 연기를 네. 보여줄지 그렇기도 하고, 어쨌든 지금 뭐 저희 배우분들이 사실 뭐 연기 폭들이 되게 넓으니까요.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를 갖다 놔도 그 얼굴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예, 저는 뭐 캐릭터가 아주 잘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갔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이유가, 차승원 씨는 낙원의 밤에서 함께 하셨고, 그리고 전작인 귀공자에서 김선호 씨와 또 김강호 씨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때 이분들의 뭐 실력이라든지 느낌을 이미 충분히 느끼셨던 것 같아요. 맞습니까? 그럼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폭군 함께 하시게 된 거고, 그리고 또 궁금한 게, 사실 우리 박훈정 감독님의 신인 발굴의 또 장인 아니겠습니까? 그 전작들에서 정말 지금 사랑받고 있는 신인분들을, 그 당시에 신인이었던 분들을 발굴하셨는데, 이번엔 조윤수 배우를 발굴하셨습니다. 이유 좀 여쭤볼게요. 일단 이 캐릭터 자체가 네, 조금 알려지지 않은 얼굴이어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 캐릭터가 이쪽 세계에서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조금은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 캐릭터를 맡은 배우도 조금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배우분들을 또 만나봤는데, 나중에 이제 이게 공개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번에도 캐스팅을 참 잘했습니다. 제가 예, 네. 정말 만족감을 드러내고 계시는데, 그도 그럴 것이 아까 그 캐릭터 예고편 나올 때 차승원 씨가 저한테도 진짜 이번에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, 제가 사실 칭찬에 인색한데 인색하다기보다 솔직하신 분이시죠. 네, 칭찬을 잘 안 해요 제가. 예, 근데 이번에 우리 조윤수 배우가 저하고 이제 많이 부딪혔거든요. 그쵸. 신을 많이 찍고 노력도 엄청 많이 했지만 아주 뭐 이번에 잘했어요. 제가 보기에도, 옆에서 보기에도 응원하고 싶을 정도로, 그리고 다독여줄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 열심히 잘해가지고 예, 뿌듯합니다. 아주 저도. 감사합니다. 예, 조윤수 배우님 표정이 뿌잉 직전에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. 나가서 울어. 정말 친데레예요. 자, 감독님, 그렇다면 이번 폭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네 분의 배우분들 매력 한마디씩 해주시죠. 말씀. 어떤 매력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면 가볼까요? 일단 네. 자경이라는 캐릭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배우 중에 주먹을 제일 잘 씁니다. 예, 보시면 아는데, 네, 거의 주먹질은 대역 없이 했는데 정말 주먹을 잘 꽂습니다. 네, 엄청난 이번 액션 얘기, 엄청난 네, 강점이죠. 예. 네, 엄청난 장점이죠. 예. 그리고 우리 폴은 사실 귀공자에서 귀공자? 네. 네, 귀공자에서 맡았던 역할하고. 이 역할하고의 그 차이를 두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기도 하고 그 역할이. 그래서 조금 이제 우려도 본인도 많이 하고 이제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, 근데 뭐 걱정하고 했던 거에 비해서 딱 준비를 하고 나온 게 정말 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다 네, 잡아가지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예. 보시면 진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딱 저렇구나 정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디테일들을 네. 네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국장은
물론 이제 최국장도 본인이 이 역할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보여줬던 모습이어가지고. 근데 저는 사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고 그냥 하면 된다 얘기했고 믿음이 있어요. 네, 네. 네. 근데 확실히 이제 연기 폭이 넓어요. 그래서 네, 이것도 못 보셨던 모습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. 좋습니다. 저희 뭐 또 임상은 네. 또 뭐 얘기할 게 없죠. 액션도 사실 본인이 거의 다 직접 하셨고요. 네, 거의 대역을 쓰지 않고 그 본인이 대역이 하는 걸 보면 못마땅해 하시고 그래서 네, 항상 본인이 하세요. 제 몸놀림과 좀 달라서 그래서 이제 튈까봐 본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기 네, 위해서는 네. 물론 뭐 잘하셨지만 대역하시는 네. 분도 잘하시는데 그 제 손짓 발짓과 좀 달라서 네, 그래서 이제 예. 그렇죠. 앞뒤로 봤을 때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네, 그 디테일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시거든요. 그게 진짜 네. 이번에 감독님이 지금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. 좋습니다.